아니, 이건 또 뭐야? 진짜 있네, 로봇이네. 진짜 있네, 로봇이네. 아니, 우와. 진짜 로봇이네? 있어. 아니, 여기는 가짜일 수가 없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여기 치킨집이 머리 아프다. 아니 나 여기 많이 다니는데 이게 처음 알았네 여기를. 이렇게.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이렇게 이건 진짜잖아. 이건 진짜야. 여기는 가짜일 수가 없어. 아니 이거는 가짜일 수가 없어. 이걸 만들었으면 진짜 대박. 미친 거지 이거를. 그치. 만들었으면 미친 거야. 이걸 뭐 어떻게? 여기 진짜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으로 튀기는 브랜드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지영입니다. 주문을 받고 절단이 된 닭을 넣어준다 까지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로봇이 튀겨서 여기 갖다 주면은 그 양념 부분만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일정하게 로봇이 딱딱딱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걸 우리가? 그러니까, 절대 못 만들어요. 저거 한번 봐야지. 이건 진짜다. 여기 쓴 여기 있네. 어머, 엄청 여기 미끌미끌, 엄청 미끌미끌해. 엄청 여기 미끌미끌, 엄청 미끌미끌해. 여기는 하는데 맞다. 아 근데 이거 가짜로 만들려면 밑에다 기름 뿌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 이걸 그냥 아,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니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제가 여기 근처에 살아가지고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이 로봇 안 들어오고는 12월 작년? 그리고 기계 들어오고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됐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장님 원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 치킨 하시는 원래는 증권사에도 다녔었고 네.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것들. 그럼 이것도 뭐 어떻게 뭐 본인이 하시는 뭐 벤처 회사에 관련된 로봇입니까? 아니요, 그냥 저희 회사예요. 네.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 아, 기획해서 만든. 공장에 쓰이는 로봇인데. 맞아요. 네, P&B에 맞게 고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보니까 그냥 치킨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요 로봇을 가지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거죠? 예. 초기 자본이 얼마 정도 있어요? 나랑 뭐 요즘 투자처 알아보니? 아니, 괜찮을 것 같은데. 만드는 데는 비싸죠. 네. 팔 하나에 저희는 2천만 원 정도? 아니 근데 로봇가 튀기면 맛이 좀 다릅니까? 네? 네? 치킨 맛이 좀 달라요? 아니, 손맛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 아니세요? 네, 맞아요. 네, 맞는데. 정말 좀 약간 너무 웃겨. 네? 네? 맛이 네, 더 맛있어요? 아니면 사람이랑 한 거랑 똑같은 일정한가요, 네, 맛이? 일정해야죠. 네. 로봇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이 배달만 그럼 가능하겠네요? 네, 배달만 가능하고 홀이 없어서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요. 테이크아웃이랑 네. 보통 마리당 얼마 정도 합니까? 마리당 후라이드 기준으로 15,900원. 95,000원이요? 15,000원. 야, 95,000원에 누가 먹니? 오늘 너무 감사하게 들어가지고.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척 좀 하지 마. 날카로운 척 좀 하지 마. 아 진짜. 이거 좀 들어봐 주세요. 진짜 좀 날카로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안에서 먹는 집도 아니고 테이크아웃 배달만 하는 곳인데 굳이 이 강남 한복판 월세 비싼 데다 이 기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아니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유가 있냐? 아니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게? 꽤 많이 팔려야 되는데 투자 비용 빼려면
하루 매출은 들쭉날쭉 한데 요즘은 5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팔리는 건데. 그러면 많이 팔리는 건데. 요 로봇가 만들면 다 나오는데 후라이드가 얼마나 걸립니까? 딱 넣고 나서 한 15분 안 걸려요. 15분이 안 걸려요? 너무 궁금하다. 저기 여기가 이제 반죽을 하는 데고요. 여기가 반죽된 닭을 넘겨주면 얘가 튀겨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난 이따 이걸 봐야 돼. 그래. 믿을 수 있어. 근데 죄송한데 왜 손목에 팥을 붙이셨어요? 죄송한데 왜 손목에 팥을 붙이셨어요? 운동하다가. 선생님이 튀기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렇게 손목을. 아니, 진짜 운동하다가. 네. 무슨 운동하시다가? 골프요? 네. 골프 하세요? 지난주 생각나시죠? 보드게임 사장님. 네. 내가 여기 이거 탄 거. 팔에 하얗게 안 탄 자국, 이거 뭔가요? 아, 제가 서핑을 좋아해가지고. 아. 다른 직업이신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치? 또. 네. 오늘 같은 날 좀 치킨 많이 나가는 날 아닙니까? 이게 비 오고 주말. 네, 오늘 좀 기대하고 있죠. 아, 오늘은 한 몇 마리 정도? 오늘요? 이상하지? 응. 사장님 연기야. 연기자 아니에요? 일단 봐야지 뭘 알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좀 사장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예, 예,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닭, 네. 잠깐만, 일단 지금 좀 치킨이 나왔거든요? 저기 버무려진 건가? 네. 밑간만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여기가 치킨 튀기는 데가 아니고 뭐. 뭐야? 지금 시작하신다. 네. 튀기는 것만 기계가 하나 봐요. 원래 그거. 움직인다. 진짜 하지만 이게 뭐야. 컴온! 컴온! 이게 진짜 컴온이야, 오빠. 어? 어? 움직인다. 진짜 하지만 이게 뭐야. 컴온! 컴온! 이게 진짜 컴온이야, 오빠.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너무 귀여워. 오 마이 갓!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오 마이 갓! 야, 나오네. 야, 신기하다. 뭐야 저거? 아, 이거 섞어, 제가 섞어. 아. 야, 옆에 붙은 것도 긁네, 밀가루. 이렇게 긁어. 이거 붙은 걸 또 긁어, 제가. 미안하네. 간다, 간다. 아, 얘가 또 이제 가. 귀여워. 얘가 넣어서 여기는 넣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you're so cute. 아, 이제 여기에 기름 됐다. 세척을 하는구나. 스팀으로 이렇게 띄는군요, 밀가루를. 다 닦았어? 오케이. 봐봐, 안에 봐봐. 아이, 예뻐. 아니, 말리는 건가? 아, 와, 말리는 야, 이거 세척까지 하네, 제가. 근데 얘 냄새가 좋아요. 얘 뭐해, 또? 얘 뭐해? 너 뭐해? 뭐야, 얘 뭐하냐? 섞으려고. 섞어, 섞어. 기적 하려고. 아, 이거 안 붙게 섞으려고? 어, 귀여워. 그냥 튀기면 붙거든. 오, 재석이 형. 와, 재석이 오빠보다 낫네. 야, 대박이야. 잘 튀기네. 야, 들었다 놨다. 야, 들었다 놨다. 야, 이거 너무 웃기지 않냐. 야, 지가 들었다 놨다 해. 정말 이게 가짜면. 야, 이거를 다 설치를 했다 그러면. 오빠가 설치해서 오빠 이거 우리 프로그램 때려쳐요. 프로그램 때려쳐요. 아니, 뭘 이거 만들어. 야, 넌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만약에 너희들. 너네가 이거 하면 돼, 지금.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 기계에 현혹돼서 그러니까 다른 걸 아예 안 보고 있어요. 다른 것도 좀 봐야지, 그지? 그래요. 아니, 근데 또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빌릴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네, 어디 맞아요. 연구가 되고 있는 기계들을 맞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사가 갑자기 주문 10개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엄청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얘 버퍼링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밀릴 때는 네. 여기 끝나면 은 여긴 튀기고 얘는 또 쉬게 되거든요. 들어가. 바로 또 넣으면 돼요.
여기 콜라 얼마에 팔아요? 네? 얼마에 팔아요, 콜라? 네? 얼마에 팔아요, 콜라? 몇 밀이요? 왜 모르시지? 내가 콜라 얼마에 파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네, 놀라시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저기 소민아, 메뉴... 아니, 콜라가 얼마인지 써있는데 콜라 가격을 모르시네요? 왜? 어? 네? 콜라 가격이... 사장님 신발 나 구두가 이렇게 미끄러운데 구두를 신고 있네. 지금 막 미처 못 갈아 신었어요. 아, 원래 못 신는데요? 원래 주방화 신어요. 주방화 어디 있어요? 사장님이 약간 바지 사장...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30대 중반이에요. 네. 30대 중반에 로봇으로 처음 닭을 튀기고 혹시 대학교 과가 어떻게 돼요? 경영학과요. 경영학. 네. 아니 나는 이거 다 느끼는데 사장님이 가짜 같아. 알아, 큰일.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짜 같아. 나도 너무 가짜 같아. 미치겠어. 로봇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시고 이걸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인데. 아, 머리 아파. 비 많이 온다. 아, 이게 하늘의 빛인가? 내 마음 같다. 아, 이게 지금 안개 속이네. I'm so hungry. 어? 진짜? 야, 너는 진짜 늘 생각하지만 참 really? 뜬금없다. 어, 끝났다. 진짜? 어, 됐다. 우와. 탈탈탈은 안 하네, 탈탈탈. 형님, 저 이런 거 처음 봐서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돼. 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와. 야, look at this. 다 후라이드만 집었어. 자, 그러면 일단 후라이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미주스? 저는 맛있다. 어때, 어때? 맛있어? 맛있어. 후라이드 정석.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배부르는데 참 맛있네. 맛있지? 맛있어. 아, 어이없어. 왜 맛있는 거야? 사람이 한 거보다 남데? 야, 이거 완벽한데? 다른 건 다 진짜 사장님은 아닌 것 같아. 이건 가짜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 이건 어떻게 가짜인가. 맛있어. 양념도 맛있어? 네. 맛있어? 먹어봐. Oh my god, I eat so much. 응? 응? 맛있어. 아니,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념이 아니네요. 이건 약간 후추야, 후추. 어, 후추 맛있어. 이건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오빠. 이 치킨 옷이, 튀김 옷이 너무 일정하게 잘 튀겨진 기분 들어요, 먹는데. 아, 너무 맛있어. 난 시켜 먹겠다. 너무 맛있다니까. 오늘 세 개 중에 제일 맛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 몰라, 근데 오늘 배가 참 좋게 차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로봇가 치킨을 튀기면 한 번은 신기해서 와볼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치킨은 뭐겠어요? 맛! 음식은 맛인데 후추치킨이 그 약간 여기 주력이잖아요. 네, 이게 맛이 있네. 너무 맛있는 거야. 맛있어. Very good.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같은 거야. 와, 그럼 나는 2번이 너무 흥분이야. 야, 그럼 이걸 어떻게 되지? 와, 이거 모르겠는데. 해줬어요. 우와, 봐봐. 이게 지금 여기 가짜인가 봐. 가짜 아니야, 여기? 그렇게 잘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오늘 입에 이만큼 넣고서 가짜인가 봐.